안녕하세요. 와랑와랑 TV 김성홍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정말 무더운 날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니까요. 지금 뭐 열대야가 지금 거의 20일 이상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맞죠? 맞아요. 이런 시기에 뭔가 좀 힘이 되는 게 좀 있어야 될 텐데 맞죠? 있지 않아요, 요즘? 아, 맞아요. 올림픽. 올림픽. 네네. 여기 파이팅하고 김재덕 선수 톤이라고 원고에 써 있는데 네네. 저 대신 좀 해주실래요? 아, 그걸 왜 본인이 하게 돼? 네. 파이팅! 깜짝 놀랐어 진짜. 진짜 그뭐 실력도 당연히 실력이지만 네네네. 그 응원 소리 파이팅하는 거 들으면 정말 시원해지고 이 가슴까지 그래. 뻥 뚫리는 정말 요즘 우리 국민들에게 참 위로가 되는 응원의 한마디였던 것 같은데 네. 진짜 이 올림픽 보면서 그래도 좀 더위 잊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좋은 결실 또 좋은 소식이 전해져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와랑와랑TV 네. 첫 순서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제가 제주어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죠? 네. 오늘도 참 기대되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화면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야 김영찬 네. 어? 너 맹구삼촌한테 들어온 거나 막 욕먹을 짓 해서 저거 보라 아이고 잘못한 거 한생이여 저 손발 달달달 터는 거 보나 양찬이 뭐 잘못했어? 손을 터는 게 아니고 막 긁어미신 게 이제 막 긁어미신 게 뭐 처리 잘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 아니고 거기 저 지난 일요일에 말이요 그 이호 해수욕장에서 막 밤새랑 술 먹고 막 노래 부르고 막 해가지고 나가 모를 줄 알았지 나가 다 봤어 나가 이 시기에 말이냐 어떤 거 알았어 관계 아이고 근데 아니 난 맹부 삼촌도 그날 밤이 이호 해수욕장 혹시 완화수강? 걔는 가만 생각해보나? 걔 어떻게 알지? 맹삼촌 아니 나도 생각을 바라는 거다 임마 아 그 옆에 할망이랑 같이 있었는 게 어떻게 할망이랑 있어 아니 나도 막 고름빵 감자는 거 어떻게 알지? 어떻게 알지? 그리고 나가 그날 그 저 그 2호 개발위원장하고 회의를 하고 이제 가지는 오는데 아이고 할망이 말이여 이리꺼 조항내 토종 딱을 한 번은 각 후견해네 그 바다가 찰싹찰싹하나네 그래서 닭을 녹 먹는디? 아 이거 마저 드러난 목소리를 보라는 야야. 걔나가 그 현장을 나가 들이닥 취재놈은 옆에 아이들이 보난 그건 잘냈수다기 옆에 아이들이 보난 또 막 저 흉악한 아이들이 보이잖아 그게 난 잘못 걷들었다가 나가 또 이 뼈도 못 칠 거다 그러네 다음날 나가 야이 저 좀잘 때 간보난 신발에 그 모살이 붙었더라고 그걸 나가 국과수에 보내네 딱 그러니까 2호 해수욕장 모살이 딱 나왔어 맞아 2호 모살은 또 티나지 않을 거지 그래 증거까지 딱 나오네 증거까지 아니 그 26일부터 2호 해수욕장에 밤 10시부터 모이는 게 안 되는 걸로 대수께 그형에도 일요일까지는 불법이 아니었어 난 불법이 아니야 나 합법적으로 저거 보라 저거 보라 신나게 아이고, 놀았어 아이고, 합법적으로 아이고 노래 부르고 아이고 이 철딱서진 여신 놈아 걔랑 단속 하루 전날이나 마지막으로 그냥 놀아보자네 가지고 그디강 술 먹고 둘러킨 거 주게 아이고 집합금지는 너네 닮은 아이들이 못 하더랑 코로나 걸리카된 하는 건디 어? 단속에 걸리는 건 무섭고 코로나 걸려 그거 다 퍼뜨리는 거는 그건 안 무서운 거냐 어? 아이고 귀에서 피고름 나옵시다 진짜 아이고, 나가 잘못한 거 인정해시나 그만 없어게 야 개나잖아 코로나 확진자는 양 전국적으로 계속 늘어남수게 이게 야 여기 여름 휴가철 되고 해놓나 양 다 제주도들은 못 하시는 거 아닐 관계 경호고 저 형차 닮은 것들도 모아정 술 먹고 노래 부르고 커다란 배로 보난 확진자 수가 줄어들 리가 있을 관계 양 말 그대로 코로나가 이제 코앞에 왔수다 코앞에 큰일이야 아이고 그동안 저 1년 반 동안 말이야 휴가도 못 가고 답답하게 살아나신 뒤 아 이번 여름엔 도저히 안 되겠다 형들 하니까 다들 제주도로 막 휴가 가난 너도 나도 막 제주도로 가자 하면 되는 거야 얘기. 맞아 아 그래 제주도로 오면 또 휴가 온 사람들이 고만 있어 식당으로 가 막 오름돌에 가 숲으로 가 그난 가는 데마다 막 바글바글 바글 이걸 보난 또 이 제주도 사람들도 방역을 최선을 지키자 허당도 지금 이런 상황들이 막 벌어지니까 이 제주도 사람들도 막 생각이 해이해질 수밖에 없어 놀래가고 싶고 아이고. 아이고 관광객이 많이 오는 것이 좋지만은 이처럼 성수기 못하지나 문제주게 방역도 잘 안 되고 렌트가 요금도 비싸고 숙박비도 팍팍 올라가 불고 경행 또 바가지는 또 욕먹고 그냥 동해부랑 관광객들이 좀 분산이 되거네 관리 가능하게 사시살철 나눠거네 오면 오직 좋을 것과 오직 좋을 것과 아이고 누님 그 말씀 잘했수다. 그 개념이 바로 지속가능한 여행 아니고 관계. 코로나 시대 우리 제주도에 제일 필요한 게 바로 지속가능한 여행이다. 맞아. 계란이 아이가 그날도 보나 술 먹는 게 굉장히 지속적으로 하더라고.
지속 가능한 혼자. 그 지속을 고디감 또 9.4. 네. 아니 야 이거 지속 가능한 거잖아. 똑똑한 아르방이라. 그게 새벽까지도 막 지속적으로 간다고 하더라 말이야. 지속 가능한 혼자 인생이다. 지속 가능한 될 때까지 그냥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하는 거지. 근데 사실 이 말 끝에 저 야이가 고른 그 지속 가능한 영이 참 좋은 말인데 그거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워케이션이라. 워케이션? 그러니까 어느 나라 말이야? 영어 아니라게 영어기. 어디가 또 지영화신 게? 합성. 네. 나가 지은 게 아니고 네. 이저 일러는 건 워크 아니냐? 워크. 예예예. 예. 휴가는 베케이션. 워케이션. 또 알아들어. 이걸 합쳐이네 워케이션. 합성하다 이 말이야. 아. 개미미신 저 워케이션 있는 것이 거미 휴가 가그네. 어? 휴가 강도 일러는 거라 개미. 아이고 더 굳이다. 그거 아니야 이게. 아이 그게 아니고. 휴가제 간 일해도 군번 걸로 청 월급을 준대는 말 아니야. 아이고 군번해지면 완전 좋지게 최고게 최고. 이 부녀회장 말이 정답이라. 이게 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들이 막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아기나 사람들이 기왕 재택근무를 하는 거 나는 개민 좋은 대강 일러겠다. 어. 아경엔 그저 워케이션 족이 작년부터 막 엄청 많이 늘어나가지고 이제 강원도가 말이요 워케이션 족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해가지고 아니 새로운 관광 산업으로 이게 막 막기를 쳐버. 아 그냥 시작한 거고 강원도. 아 이미 시작했지. 아 근데 이 워케이션이 우리나라 기업 정서상 쉽지 않을 건데 이게 나가에 우리 누님들 그 알아듣기 쉽게 상황을 좀 설명을 해드립시다. 저 앞이 우리가 나 대본을 준비를 해놨거든요. 맹부삼촌이 부장님 역할을 해줍시다. 나 부장이라? 네, 부장이. 아, 이거 상무 이런 거 시켜주라게. 건보영도 부장이야. 부장 없어, 그냥 부장. 네. 어, 김대리. 예. 네. 코로나 때문에 그 내일부터 2주간 재택근무 하는 거 알고 있지? 아, 예, 부장님. 근데 저희 집은 집중이 잘 안 돼서 제주도강 일하면 안 됩니까? 뭐라고? 제주도강 일하고 싶습니다. 너 지금 무정이 무정이야 이거 갑자기 야 제주도가 건방지게 좀 몰래 간다 말이야 지금 아니, 아닙니다 제주도가 그저 재택근무하는 것처럼 허당 나한테 걸리면 넌 휴가 간 걸로 바꿔 알아 테니까 너 제주도가 그 신혼여행이나 가는 데지 네? 나가 저 1998년도에 나가 신혼여행 가면 휴가를 가겠다 이런 게 직장 내 확실히 되는 겁니다 이런 회사도 있다 이 말이오 아이고 옛날 그 형찬이가 잘려난 그 회사 이야기다. 아, 그 얘기를 나누자 했더니. 느껴라. 지금도 요즘, 그런 회사 이시거라. 요즘 잘 나가는 회사들은 일만 잘나면 어디 강 일러든지 상관 안 한다는 건 쭉에. 아, 요즘이 잘 나가는 회사들은 좀 아닌데. 아, 요즘 회사들은 오히려 좋은 대강 일러면 아이디어도 막 나오고 능률도 막 좋아지는 아주 워케이션을 막 권유한다는 식이야. 아유, 거기 그 닮아. 아, 형님 저 휴가지에 회사에서 아예 저 사무실 겸 막 숙소도 막 이용하게 만들어주고 워케이션 비용을 1년에 얼마씩 딱 회사에서 지원해줘 보러 아 이거 좋다 그런 회사도 있대 어. 아 이거 좋다 이거 좋아 야 이 워케이션만 활성화되면 제주도 왔다니까 최고지 예예 야 이 제주도에 그냥 일러당 쉬고 먹고 즐길 데 많고 그래. 또 숙소는 또 얼마나 또 깨끗하고 좋고 한 게 맞아 그거 제주도 고만고만 무슨 인터넷 안 터지는 데가 어딨어가 그래 아. 아, 근데 이제 이 워케이션은 말이오 혼자 오는 경우가 많아. 가족 아 생각을 해보라. 너도 뭐 일러래 가는데 가족들 다 돌아갈래. 맞아. 여가씨 오면 일을 못 하니까 혼자 왕 일도 하고 좀 쉬고 즐기고 이게 워케이션이다. 경화제 여러분 이런 데는 어떤 숙소가 경쟁력이 있느냐. 그렇지. 넌 알 거라. 예. 이게 어제나게 되면은 일단은 일을 하자면 무선 인터넷이 잘 터져야 되고 필요한 이제 상무용품도 빌려줘야 되고 일하자면 객실에 오래 있어야 되는 체크인하고 체크아웃 시간이 이제 길면 길수록 좋고 제일 중요한 거는 2인실 혼자 이제 비싸게 주고 영행 들어오자나게 되면 부담이 되는 혼자 이용해도 적당한 가격 이게 그렇지. 이제 충족이 돼야 되죠 하이 똑똑 잘 알아봅시다 자이 자주 써보난 아, 자주 써보난. 맞아, 야, 이거 옛날에 처음 나 들은 말로는 대신 잘 써놨어다. 요라바띠로 되나? 네. 그 너 삼촌 어떤 거 알니? 삼촌이 가르쳐 줄게 나한테. 야, 야, 경호, 이 다 편집돼 볼 거 이거 실패시키는 거 아니야? 이저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이 워케이션에 맞는 숙소를 아예 만드는 것도 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일본이 말이요 이 워케이션이 최고로 활성화된다는데 아 일본에서는 그 워케이션 숙소로 빈집이나 폐교 이런 것들을 막 활용해가지고 아 좋다 그거 아 잘 만들어놨대 생각해 아 겨우고 아 일 끝나면 게 맨날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먹고 저 이 부녀장 주로 미친다 술 못 먹는다 왜 미친다 그건 일이 없어 한두 번은 혼자 울면 잘못 봤어 1년에 한두 번 그냥
경험은 이제 이 워케이션도 재미가 없지만 이런 워케이션들을 이 위해서 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탐방도 시켜주고 어 지역의 그 요리도 가르쳐주고 어, 얘기해. 어, 아 지역 문화 체험도 시켜주고 아이고 완전 좋다 완전 드럼보다 이런 프로그램이 또 활성화되니까 아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냥 이게 지역 경제에 완전 도움이 된다는 거지. 아이고 정말로 그 기가 막힌 아이디어다 들어보나냐. 워크앤 식소를 그걸 만들지 놈이 그 촌에 워크하셔. 워크스테이션. 너 뭐 얼렁뚱땅 넘어가면 돼. 종달이 영어는 영어입니다. 우리 제주도가 앞으로 먹은 살 일은 워케이션이다. 워케이션이다. 사람들 그 오신 촌에도 복잡복잡하고 예. 그럼 좋을 거 닮았지. 이저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아직까지도 우리 제주도에는. 이런 이 워케이션에 관련된 인프라나 프로그램을 만들자 하는 적극적인 움직임은 아직은 없어. 우리가 해보자 아이고. 우리가. 근데 이제 강원도는 말이요. 아이 워케이션 상품을 관광공사하고 또 인터넷 여행 쇼핑몰하고 이걸 협업해가지고 아 혼자 이용하기 좋은 숙소를 막 합리적인 가격으로 막 내놓고 좋다 좋다. 식당이나 막 그 체험 프로그램에 강 쓰렌 또 강원도에선 지역 상품권도 막 줘보고 이거 완전 좋다 다 경해가지고 말이요 두 달 동안 8,000박을 팔았대 아이고 걔랑 이런 게 연계되니까 예, 잘 풀리는 거지 야 경해도 안만 해도 강원도보단 제주도 아닐 거야 제주도 아, 그렇지 예. 야 제주도가 허재만 하면 강원도보단 나실 거 닮은디 아이고 아깝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촌의 빈 공간을 활용할 때 보조금도 조금 주고 기업이 제주도에 그 워케이션 사무실 겸 숙소를 만들면 어 좋아하는 것들이 있을게 세금 혜택 그래, 거기에 아, 이런 거 좀 주고 아이고 막 정책이 막 생각이 남신 게 아이고 나도 지금 주물락 해잠신데 나 내년 선거에 나의 도의원 한번 나가봅시다 도의원 만들어줍시다 그럼 나 이런 정책으로 예 제주도를 한번 좀 뒤섞어봅시다 나가 예? 혼마디 없어 진짜 주렁창은 거 4년에 한 번씩 병이오다 병이다 아이고 가시어멍아 아 이제 어떤 저 워케이션 하다 갑자기 도의원들에 또 넘어가면 4년에 한 번 병이라 말씀 야이 아, 동네 반장도 못 해봤신데 이런 거라도 한번 해봐 사주야 맹구삼촌 도의원 한번 떨어져 난 거 몰란디야 한 번만 떨어져봐 떨어지는 거는 기리스 무기주기 임신게 나가 저 참 다른 건 못해도 너가 만약에 그런 결심을 하면 나가 그동안 가진 그 방대한 자료들을 가지고 어떤 자료 봤어? 어떤 자료? 도민의 방에서 무슨 자료? 나 뭐가 뭐 했다 뭐 했신디? 너 술 먹은 우리 집 창고에 왕 해놓은 거 아, 혼보는 우리 집 이불 도가는 잔 그 뒤에 오줌 다 싸먹고 아이 그치 술 먹은 문제를 가지고 시작해 아이고 그걸 나가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아유, 그만합시다 야, 알았어 어쩔 수 없다 너가 그냥 그런 생각을 아예 하지 말고 그런 쓸데없이 생각하지 말고 나가 저번에 그 펜션으로 바꾼 우리 그 MB 하우스. 예. 네. 그 이름 때문에 사람들이 다 거기 감옥이냐 뭐 집이냐 막 물어보면 그걸 나가 워케이션 전용 숙소로 내가 바꿀 테니까 이번 기회에. 예. 네. 이게 대전에 막 인터넷이 잘 돼야 되는 아니 진짜 그거 생각 잘 내. 진짜 바꿨어. 돼요. 그래서 이 안테나를 큰 걸 너가 저 전화기랑 신청해. 옛날이 과. 한국 안테나 또. 한국 통신이랑 신청해라. 몇 개라? 1980년대 꽝 안테나 2만이면은 잘 터지게. 아, 그거 아니라. 이제 안테나 어디 있어? 요새 손바닥만한 기계는 요 더듬이 날린 거 뾰족한 거 있으면은 다 됩니다, 게. 아. 공유기를 합니다 그런 거를. 그걸 너가 좀 해주고. 처음 나가. 이 방송을 내가 참 개인적으로 내가 뭔가 그 사유화하는 것은 내가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아 우리 전국에 계신 직장인 여러분 아까 말합니다 워케이션의 가장 최적화된 하우스는 바로 제주도의 김명구 제가 아는 MB 하우스입니다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아, 일러진 놈은 막걸리 혼잔 하긴 합니다, 양. 우리 일러는지 안 내는지 맨날 관찰해 그네 회사에 보고를 어린 이유다, 양. 가만, CCTV 달아나 그네. 그리고 준행이도 나옵시다. 사실대로 보라 살까니까. 그 앞에 그 밀어물고 새로. 예, 성수기, 비수기 구분 없이 39,900원으로 모시겠습니다. 이 주인이 목인병도 헛구민이 아, 조용하라, 조용하라. 한 시간에 한 번씩 물어라. 야, 조용하라. 맨날 전화 밀어물고. 오늘도 우여곡절 많네요. 네, 언제나 말장신은. 저는 이거 워케이션 네. 진짜 좀 주변에서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아, 그렇군요. 저는 또 이제 MZ 세대잖아요. 네, 네, 네. 다르게 또 MZ 세대로서 주변에 이렇게 워케이션을 직접 실현하는 지인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이왕 재택근무 할 거 뭐
먼 곳으로 뭐 바다 보이는 오션뷰 이런 집을 잡아서 한다거나 아니면 네. 정말 집 자체를 이제 아예 예쁘게 꾸며놓고서 좀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와랑와랑 TV도 이제 그런 맞아. 데 가서 방송하면 저희도 머리가 더 잘 돌아가지 잘 돌아가지. 그렇죠. 그것도 정 여러 가지 뭐 예산상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힘들면 요 뒤에 파란 벽에 그냥 바다라도 좀 이렇게 시원하게 한번 깔아주든지 예? 뒤에 자 그럼 이제 이어서 네. 말장씨 우리 동네 말장씨 두 번째 시간 바로 만나볼까요? 네. 아 그건가 저 우체국 이거 어서전거 될 일이 아니래라는 게 그거게 아 나야 그 읍내 관계 난양으로 게 택배도 붙이고 등기도 붙이고 하지만은 아 우리 동네 할망들은 동네 우체국 거시민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저 우리 노인 회원들이 다 경고로 난 나가 그거를 읍사무소로 지금 전달하는 거 아니나게 어? 나 김명부 너 김명부 모르나? 전문대 할망보다 발 넓은 여보세요 너 그걸 왜 우체국에 안고랑 읍사무소에 곤냐고? 너 이제 새로 왔고 너 몇 급이야 너? 5급이라? 행시부터래 아이고 축하임수다 아이고 젊은 사람이 행시부터 아이고 나 우체국들에 전화하고 나 이거 아이고 곧버스 삼촌아 왜 이제? 아니 무사경 날도 더운데 그저 그 읍사무소 전화해가네 그쪽 외제 겸수 가게 아니 외제 끼는 게 아니고 그게 그 아니 들은 거나 맞는 말이긴 하지만은 우체국 어서 주는 걸 무사 읍사무소에다가 전화해가네 그쪽 햄수가 난 그동안 평생 살먹 모든 민원을 읍사무소에 고르니까 쫙쫙 다 해결이 되니까 이제 전화를 한 거지 그게 목소리 크나 모수한 건긴 거죠 앞으로나 건하지 맙석게 아니 경해도 게 아 우리 동네 사람들의 마음을 모당하러 나가 전달하는 거 이게 시민운동이네 시민운동 정당한 시민운동 어? 나도 요번이 그 신문에서 봤신 뒤 지금 뭐 조천 우체국하고 협재 우체국을 없애켜놓은 한 이 명부삼촌이 견한 나선 거라 그럼 이 나도 이번에 욕먹을 각오하고 한마디만 없다 이 시장 경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데는 이 구조 조정을 해야 되는 거보다 옛날만이 이용도 잘하는 그 우체국 없애불고 그대 인력하고 예산을 다른 데에 집중하는 건 이건 당연한 거라. 너 말 잘 골랐다. 멋진 말 담기는데 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게 구조적인 1순위로 치면 네. 출연자 중에 너가 1순위야. 난 출연료로 까꿉시다 걔는. 아니 그게 아니고 정말 미안하지만 경쟁력 무사. 아니 출연자 경쟁력으로 어떤 나도 형 웹니까? 앞서게 걔도 나도 왜요? 걔도 골지댕이 사주게. 근데 너 말도 일리가 있다마는 이제 세상 모든 만사가 이 시장과 자본이 할 수 없는 이 공공의 영역이라는 게 이신디 그동안 이 작은 우체국들이 이 공공의 역할들 이런 것들을 잘 해왔다 이 말이야. 그럼 너 만약에 어서 좀 너 걔면 어른들 저 택배형 모양 너가 다 붙여줄래? 아니 난 하면 되줄게 그 박스 하나에 5,000원씩 받아가네? 아이고 간단하게 생각해보지 야 가경아 나 이 멀어분한 차 이 모양 고친 못하고 헌데 걸게 돌아자 아이고 헌데 골격 말겠더니 요라대 여기 아이고 요라대 요라대 야 감정시렸어? 너 요번에 뉴스 안 봤나? 양 한림 집배원이 양 밭에서 검질면은 할망 쓰러진 거 발견하였냐? 어, 맞아요. 나 그냥 빨리 실려가 목숨을 살렸대 냄새 이게. 야 만약에 그 시간에 집배원이 그 집에 안 가시면 어, 야, 야, 할머니도 봐. 살리지 못할 뻔하잖아요. 그건 게. 그건 아냥 그 할머니 구조해준 그 집배원 양 막 칭찬해줘야 되나게. 얘기. 그래서 나가 또 이 타이밍에. 뭔가 이런 게 나 불쑥 튀어나오면 바로 전화 연결하냐 이게. 아이고 오늘도. 여기 이제 이제 사람들이 설문지 할망만큼 발 넓게 지금 막. 야 그보다 더 넓어. 더 넓어. 나 근데 오늘 진짜 오늘은 전화 연결 정말 잘해주셔. 나 막 칭찬해주고 싶어. 그 주인공이 오늘. 아이 젊어 37배. 아 그게 안 돼서. 한림 우체국 그저 집배원으로 일러는 강용훈 집배원이라. 아이 우리 집 조코띠 우리 집 조코띠. 걔 지금 나가 전화 딱 연결해놔서. 여보세요. 아 예. 아이고 우리 저 강용훈 집배원. 아 예.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지금도 막 저 배달하는 중 아니? 예. 아 지금 배달 끝나가지고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아이고야. 목소리가 착해 보여. 계란 오늘도 저 호루조물한 그 뒤에 집집마다 다 돌아댕겨. 예. 오늘도 집집마다 배달 열심히 하고 왔습니다. 아이고 더운 게 속아서. 속았게. 더운 게 고생했습니다예. 아이고 들은 거나 정말 감동이우다예. 결국에 그 저 수원이 할머니예요. 그때 예. 그조 당시에 그때 상황을 조조시 골라줄 예. 수 있을까? 아 그날 제가 예예 저 그날 따라 전기고지서가 저희가 배달하는 날이거든요. 전기고지서가 아, 많이 예, 와가지고 예. 전기고지서 배달하러 그 집 할머니 집에 안에 전기고지서를 갖다 주는데 예
네, 할머니가 밭에 이렇게 누워 계시는 거라. 아, 그 더운데. 아이고야. 네, 거기는에 날씨도 더운데 할머니가 밭에 누워 계시는 이거 할머니 누워 밭에 누워 계실 할머니가 아닌데 행운에 편지는 마당 마루에 놓고에 예. 할머니들 달려갔죠, 다시. 네, 거겠구나. 할머니 의식 먼저 확인하고에 예. 괜찮으냐 물어봤는데 바로 119에 전화했죠, 다시. 아이고야. 생명. 네. 진짜 그 골든 타임이 중요한 뒤에 네. 정말 좋은 일 했수다게. 네. 고맙수다에. 거 이제 전화 하나 바로 구급대가 오고. 네, 구급대가 오고 네. 할머니 그 물도 먹이고 해보면 그날이 좀 많이 더웠죠, 다시. 그날 온도가 한 뭐 40도 정도 됐댔나 뭔 게. 네, 온도 할머니 온도 체크하신 뒤 40도 넘어가고. 와, 이거 완전 위험했던 상황인 게. 네, 따님 그 다음 날 따님도 우체국 찾아 막 고맙다고 얘기하고. 아이고야, 초청장 받아서 기억이. 아이고. 네, 할머니도 막 오래 누워 계신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랬구나. 늦게 발견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해가지고. 아이고, 그러게. 야, 이런 양 코로나 상황이고 더운 네네. 날이면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어디 나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한테 찾아오는 유일한 손님이 집배원 아니꽝. 네, 맞죠. 저희가 일일이 다 방문드리고 하니까. 이저 지금 그 담당하는 구역은 그냥 한림 어느 쪽이꽈? 한림 수원이하고 대림리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수원하고 네. 대림. 그 어르신들 자주 만나던 분은 에피소드도 좀 많을 것 닮아요. 에피소드나 뭐 저희가 배달하다 보면은 요새 네. 날씨도 덥고 하니까 네. 음료수를 그렇게 많이 주세요. 네, 네 고생하라고. 네. 또 그런 거 하고 하면은 네. 또 열심히 하게 되고 아. 자긍심도 느끼고 하거든요. 가다 보면 뭐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더운데 고생한 수다 이렇게 얘기 한 마디 한 마디가 저희한테는 그렇게 힘이 나거든요. 음료수 준 거 말고 뭐 이게 무시고 네. 뭐 누가 저 밭을 이전해 줬다거나 뭐 이런 거는. 예? 그런 건 없죠. 고마워. 누가 고맙게 이제 밥도 주고 해주면 좋겠만은. 삼촌이 좀 줍소, 삼촌이. 아무래도 그 작은 지역에 집배원 업무를 하시다 보니까 그 집배원 고유의 업무 말고도 아마 처리할 것이 많을 것 닮아에 거기 가면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아이고 네. 이 방에 전기도 안 됨수다 아이고 수도도 안 됨수다 아이고 이번에 무슨 고지서에 전화세가 많이 나왔는지 이런 걸 하다 보면 다 물어보는지 해.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또 저희가 만약에 고지서 내려가야 된다 하면 못 내는 것도 저희가 대신 강대해주고 네 대신 해드릴 때도 있거든요. 아이고 이렇게 참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분들이 바로 이 집배원들인데 아까 우리가 저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은 요즘 그저 이 작은 우체국들은 이제 앞으로 없앨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우리 집배원으로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제가 느끼기에는 저희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독거노인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여가지고 또 저희 집배원들은 이렇게 집집마다 이제 안 다니는 데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편지 배달하면서 이렇게 안부도 묻고 또 무슨 일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확인도 가능하니까 그게 저희 집배원들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역 농어촌에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또 저희 우체국이 그 편지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금융 업무도 이렇게 같이 하는데 이게 또 협재 이런 지역에서 한림까지 오려고 하면 또 할머니들은 이제 걸어오고 거기에는 택시도 잘 없고 버스도 잘 없는데 오기가 힘들잖아요. 맞아. 네, 그러니까 그 지역 농어촌 지역은 없애지 않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얘기 듣다 보니까 진짜 그 사회망의 그 소통의 창구로 우리 네. 이런 분들이 정말 필요하고 아유 어서정은 안 됐구나. 맞아. 목소리도 선하고 선하고 착한다는 느낌이 맞다. 그저 장갠 가수가 네네. 네. 아 결혼하고 애기는. 애기는 셋입니다. 아이고. 애국자. 호루에자 700통, 800통 막 바쁜 디게이도 졸릴 건 다 졸리에 신기해, 애기도 신기해. 진정한 애국자요? 저 경우 네, 이 아이들 아빠로서 참 아빠로서도 좋은 본보기가 되고 아무튼 네.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우리 저 아내 되시는 분들에게 이런 남편이 얼마나 든든하고 또 저 자랑스러울 거라게 이번에 저 우리 아내하고 가족들, 아이들한테 한마디 하고 싶은 얘기. 점수 땄어, 점수 따. 건강하고 씩씩하게만 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강이 제일 우선. 그렇지. 매일 살아가면서 제가 느끼기에는.
아유 기왕 붙이는 거죠. 예. 아내한테 점수도 좀 딸게요. 맞아, 맞아. 아내한테 한마디 해보세요. 거꾸로 없어. 네. 저희 아내 윤미래 아내 저랑 결혼해줘서 고맙고 앞으로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자. 사랑한다 윤미래. 아이고, 아이고 마지막에 너무 잘했습니다. 저는 맹삼치 국장님한테 얘기했는데 월급 좀 올려주는 거라지. 아 이건 저 우체국 국장한테 얘기할 것이 아니고 우리 저 소속이 우정사업본부 아니라. 네네. 아 나가 저 내일 본부장하고 통화를 했으니까. 하여튼 저 이 더위에도 저 건강 조심하고 하여튼 이런 마을의 구석 다니면서 우리 행정이 못하는 일들 우리 또 사회가 못하는 일들을 지켜보면서 하고 있으니까 늘 감사하고 건강하시고 고맙다고 우리 박수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강용훈 집배원이셨죠. 네. 목소리만 들어도 진짜 그 마음씨와 착함이 다 묻어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목소리에도. 네. 사실 요즘 이렇게 시골에 또 이렇게 홀로 사시는 어르신분들 참 많아지고 있잖아요. 아까 이야기에서도 나왔지만 근데 이렇게 가끔씩 또 이따금 찾아주시는 분들 때문에 좀 말도모도 가끔 되어주시고 그렇죠. 힘이 참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으면서 참 훈훈해지는 소식 잘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다음 코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볼까요? 말이죠. 어떤 제주 생태기행을 떠나보는 시간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고재량 선생님과 함께 아주 시원한 곳에 다녀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함께 여행을 좀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고지량과 함께 가는 생태관광.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는 오늘 조천리에서 생태여행을 안내하려고 합니다. 네, 조천리 하면 많이 아시죠? 역사적으로 유서 깊은 곳. 3.1운동의 발상지, 네, 저 대한민국 독립에 굉장한 공헌을 한 마을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역사를 보러 온 게 아니고요. 생태를 보러 왔습니다. 조천리의 해안에 용천수가 있고 용천수와 더불어 주변의 조간대 생물을 살피면서 조천리 마을과 용천수 그리고 지역의 여러 조간대에 있는 생물들이 어떻게 어울려서 함께 공존하고 있는지 이것을 보러 떠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출발하겠습니다. 제주도의 마을들은 어김없이 용천수를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었습니다. 조천리에도 역시 그 용천수가 굉장히 많아서 마을이 크게 형성되었던 곳이고요. 지금까지도 번창되어 오는 마을인 거죠. 이렇게 용천수 탐방길이라는 지도도 잘 마련해서 곳곳에 길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용천수 이 지도를 얻으려면요. 조천리에 오면 조천리 물학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조천리의 용천수 지킴이들이 만든 교육 공간인데요. 여행자분들도 조천리의 물학당에 오셔서 이 지도를 받으시고 물학당에서부터 천천히 걸어서 시작하면 계속 마을 안길과 용천수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길이 굉장히 예쁩니다. 아직 지역 주민들이 아기자기 살고 있는 그 마을 안길 골목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해안도로가 없어요. 어쩌면 조천리에 해안도로가 없기 때문에 용천수가 많이 보존되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용천수 탐방길에서 두말치 물이라고 와 있습니다. 물소리가 참 시원하네요. 네. 용천수를 볼 때 재미있는 것은요. 이렇게 칸이 나뉘어졌느냐 안 나뉘어졌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성들이 사용했던 물은 왜 칸이 많이 나뉘어졌느냐 이게 또 재미있는데요. 맨 왜지? 위에 물이 솟는 그곳은 먹는 용도의 물입니다. 사람이 먹는 물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물은
무언가 상추를 심거나 배추를 심거나 하는 먹는 것을 농산물을 씻는 물, 그리고 세 번째 물은 목욕하거나 빨래하거나 이러한 물입니다. 그래서 보통 여성들이 사용했던 물은 세 칸으로 나뉘어지는데요. 남성들은 한 칸입니다. 목욕만 했습니다. 목욕만. 네, 남성들은 왜 용천수를 먹는 물도 안 길어가고 목욕만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지금도 그 흔적이 정확히 남아 있는 게 조천리의 용천수.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두말치 물입니다. 남자들은 가서 일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네요. 씻지 않았다는. 그렇지. 그러니까 채소를 씻지 않았다는. 그렇죠. 거죠. 설거지도 안 하고. 그러니까요. 빨래도 안 하고. 빨래도 안 하고. 먹을 물도 길을 안다니. 여기는 도리물이래요. 도리물. 도리물. 왜 도리물인지 모르나 한번 들어가서 볼까요? 왜 도리물일까요? 자, 도리물은 들어가는 입구부터 이렇게 예쁘장한 돌담으로 되어 있고요. 번행초라는 염생식물. 연생식물들이 싱싱하게 네 당겨줍니다. 예, 지역분들은 이걸로 먹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마치 시금치 같아요. 네, 그런데 먹어보면 굉장히 짭니다. 예, 짠물을 온몸에 있다가 물을 배출하면서 염분도 배출하고 이렇게 굉장히 똑똑하게 서식하는 식물입니다. 자, 이렇게 살짝 돌담길을 따라서 안으로 들어가면 어머나 딴 세상처럼 예쁜 바닷가와 용천수가 하나 나왔습니다. 또 나눠져 있어요, 세 칸이. 와, 그럼 또 여성분들이 이용하던 곳이. 예쁜 용천수 보이세요? 네, 칸 나뉜 거 보이세요? 와, 여기는 소리도 용천수 소리도 장난 아닙니다. 되게 예쁜 소리가 나요. 오, 정말. 그럼 정말 맑아요. 투명해요. 왜 이 물이 도리물이었을까? 자, 봐요. 물 방향이 이렇게 마을 방향이에요. 사실은 모든 물은 이렇게 낮은 곳으로 흘러서 바다로 흐르잖아요. 바다는 저쪽이에요. 도리물과 반대쪽에 있는 곳이 바다예요. 그러고 보면 도리물은 방향이 한라산 방향으로 흐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역 사람들은 이게 너무나 놀라워서 돌아앉은 물, 예, 이렇게 하다가 도리물이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네, 보이시죠? 아, 물 굉장히 시원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네, 얼른 세수 한 잔 하고 싶은데 또 갈 길이 다음 길이 있으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길이 참 예쁘네요. 네. 한 마을에 이렇게 많은 용천수가 있다. 진짜 미처 몰랐던. 혹시 보이세요? 저기 개들. 엄청나게 많아요. 개들, 저가 가까이 가면 아마 쟤들 수록수록 다 들어갈 거예요. 저 중에 보호종 두이빨 사각개가 있습니다. 집게발이 유난히 주황색을 띠고 있는 발이 보호종 2급인데요. 저 개를 잘못 잡으면 3천만 원에 벌금 처해집니다. 어머, 조심해야겠네요. 용천수가 있는 서식지. 용천수가 있는 조간대에 이런 어떤 두이빨 사각계의 서식지가 안정하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바닷가를 갈 때는 사실은 발 밑에 굉장히 조심조심 발을 옮겨야 돼요. 우리 발 밑에는 생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생물들을 우리가 밟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도 조심조심 하나라도 덜 밟게 이렇게 가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우리 발 밑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네, 여기 보면 용천수는 인간이 먹지 않더라도 자신의 기능은 생태계 안에서 충분히 이미 해내고 있는 거죠. 네, 바다의 염도를 맞추면서 염수와 그다음에 담수가 섞이면서 적절한 조간대의 염도를 맞추고 거기에 맞는 생명들이 살 수 있는 서식지를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다 생물, 그다음에 새, 그 외의 생물들도 다 같이 어우러 살 수 있는 조간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예, 저기 보면 그 조간대의 끝에 조천 초등학교가 있는데요. 저 조천 초등학교에는 용천수 동아리가 있는 그 학교입니다. 아침과 저녁 그리고 물이 빠질 때와 물이 들어올 때에 용천수 염도를 측정해나면서 1년 정도를 측정해서 이 주변 조간대의 환경을 이렇게 논문으로 써보려고 준비하는 훌륭한 친구들이 있는 곳입니다. 네, 저기 조천 초등학교. 그러니까 조천 초등학교 뒷마당은 두 이빨 사각계가 사는 조간대이다. 네, 이게 조천 초등학교 친구들의 굉장한 자랑이죠. 남탕이면 남자가 썼던 물인데 자 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 용천수는 칸이 개난개 남탕은 한 개다. 칸이 나뉘지 않았죠. 이렇게 하나다. 남성들은 목욕을 했다. 네, 목욕 외에는 안 했다. 아무것도 안 했다. 뭘 말하려는지 알아서 시청자분들이 알아채시기 바랍니다. 다 느껴졌어요. 네, 목욕만 했다. 네, 여기서 그 가운데 물이 솟아오르는 게 혹시 느껴지세요? 저거 보일 수 있겠어요? 예, 물이 송송송송 솟아나면서 주변에 이렇게 용천수가 고였습니다. 그래서 물이 엄청 차가워서 2분을 견디기 힘들었다고 하는데 자, 어떻게 이걸 한번 실험해볼까요? 자, 아이스크림 내기입니다. 아이스크림. 시작. 반만 담그는 거예요. 아, 그냥 냉동실에 발로 흐르는데. 여행자님들 이 물에 발을 저렇게 한번 담그고 가면요, 3년 내 시원하답니다. 네, 믿거나 말거나 3년 동안 시원한 여름을 지낼 수 있다고 합니다. 드디어 한 분 1분 34초에 포기하셨습니다. 선수 발가시. 이 마을 분들한테는 또 용천수가 또 삶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삼촌 저기 앞에 저 언니들은 여기서 다 설거지도 하고 채소도 씻어다 지금도 지금 했는데 어느 날 가서 딱 씻으니까 냄새 나 버리니까 못 씻는 거야. 지금도 지금은 못 하니까 물이 냄새가 나. 아, 물에서. 그러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너무 안타까운데. 정말요, 색이 달라요. 이것이 물이 쌤이시면 이것이 빨리 나갈 건 물이 안 나오잖아. 이 물이 막 구정물 나오잖아. 냄새가 나. 이 물 막 냄새가 나죠. 아니 걔는 얼루가 맥혀본 모양이라 이리. 그러면 예. 이것이 문제지 이리. 이 촌에서 이거 하기 전에는 완전히 큰 물로 써. 우리 지나간도 먹고. 다른 데는 물이 잘 나. 걔는 이것이 영어고. 또 저기 요지 요 앞으로도 물이 막 나는데 물이 이제 영어지 안 나. 네, 원인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수암정 알물만의 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제주도 전체적으로 용천수가 뭔가 상류 지역에서 물을 너무 많이 뽑거나 하류 지역까지 내려올 물이 없는 거죠. 그리고 오염된 물이 중간에 섞여서 용천수와 같이 내려오면서 하류에 해안마을에서는 이렇게 썩은 물이 나오는 용천수가 생긴다거나 위기에 빠진 용천수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생태탐방 여행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와, 시원한 물을 이렇게 올려봤습니다. 네, 얼굴에 세수는 못하고 이렇게 물을 촉촉촉촉 묻혀가 아이고 시원합니다. 네, 오늘 되게 더웠는데 시원했습니다. 그래서 더운 여름에 에어컨만 의지하고 방에만 있지 마시고요. 코로나가 걱정되기는 하나 마스크 단단히 하고 네, 용천수 탐방길을 걸으면서 이 더운 여름을 식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용천수 탐방길로
한번 떠나보실래요?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네. 제주의 소중한 용천수 탐방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저도 그 용천수는 여러 번 가봤는데 네. 저렇게 뭐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뭐 세 번째 칸 얘기까지 이렇게 듣고 나니까 아 정말 우리 그 제주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문화 또 우리 제주 사람들과 함께 살아온 아, 그런 용천수 역사까지 알게 돼서 아, 참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듭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도중에 또 약간 오염이 되고 있는 네. 것들도 있다 이런 안타까운 소식도 전해줬는데 그렇죠. 저도 사실 얼마 전에 불과 얼마 전에 촬영을 하면서 너무 더워서 근처에 있는 용천수를 갔거든요. 네. 거기 물을 이제 마실 수 있으려나 기대를 했는데 저 화면에서 봤던 것처럼 네. 약간 탁해져 있는 아, 용천수였던 거예요. 그렇죠. 참 마음이 아팠는데 이런 것들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또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깨끗한 곳에 찾아가서 아까처럼 이렇게 게임 같은 거 하면 재밌을 것 그렇죠. 같은데요. 누가 우리 발 담그고 아이스크림 네. 사셨을까 진짜? 아마 제 생각에는 또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날 아이스크림을 본인이 또 먹고 싶기도 했겠죠. 네. 그랬겠죠. 그랬죠. 자 계속해서 이제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죠. 우리 장애인 여러분들의 자립과 자활을 돕는 아주 특별한 순서 또 착한 소비. 탐나는 소비생활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곳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질까요? 지금 바로 함께 하시죠. 어? 진만님 왜 이렇게 작아졌어요? 저는 베이비 진만입니다. 베이비 진만이요? 네. 네, 오늘 진만 씨를 대신해서 일일 MC로 나선 쭈니님이에요. 쭈니님 오늘 의상이 주황색인 거 보니까 혹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 네. 왜냐면 이제 소세지... 랑 똑같은 색깔은 없어가지고 그나마 비슷한 이제 아 그나마 주황색으로 네. 센스 있네 센스 있네요 주님 소시지 맛이 너무 궁금해요 아 솔직히 저도 엄청 궁금해요 궁금하죠 네 그리고 흑돼지로 만들었다고 하니까 더 궁금해요 먹으러 가볼까요 가봅시다 두 분 텐션 어쩔 거예요 어쨌든 출발이 좋네요 오늘 첫 번째 방문한 곳은 친환경 수제 소시지와 햄을 생산하는 평화의 마을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작업이 한창인데요. 친환경 재료의 최첨단 생산 라인의 환상 콜라보. 최고품 품질은 어쩌면 당연한 거겠죠. 소시지의 원조 독일에서도 엄지척 인정한 최고급 소시지. 이 모두가 장애인들이 우뚝 서기 위해 흘려온 피와 땀의 결실입니다. 아까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그랬어요? 네, 들어왔는데 채소들이 한순간에 다 다져지던데요? 흑돼지하고 네. 그다음에 각종 부재료하고 해서 혼합하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표고버섯 하고요. 네. 대파, 저희가 직접 재배한 표고버섯하고 대파하고 간장, 네. 그다음에 마늘, 생강. 소시지를 굽지도 않았는데 냄새가 진짜 처음 보지? 처음 봐봤어요, 진짜. 이것도 처음 봐. 맞아, 왜 감동스러운 거지? 그치. 왜 감동적인지 저도 알 것 같아요. 장애인 자립과 깨끗한 먹거리에 대한 확고한 철학. 그게 녹아있어서 그런지 한 줄 한 줄 장인의 손길까지 느껴집니다. 이거는 소세지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뭔가요? 아 이거는 그 돼지 흑돼지 등심으로 만든 네. 로스트 햄이라고 순살코기 햄이에요. 네. 아 이것도 햄인가요? 예. 와 진짜 저 이런 햄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비주얼이 장난이 아니에요. 아까 순이랑도 보면서 소시지 보는 순간 아 너무 배워요. 너무 배고프죠. 너무 배워먹었어요. 저희 언제쯤에 소시지를 먹어볼 수 있는 건가요? 아 예. 금방 먹을 수 있습니다. 아 네. 여기는 어떤 공간인가요? 여기 보시면 어떤 공간인 것 같아요? 뭔가 좀 카페 같기도 하고 아. 조금 감성이 좀 감성이 좀 살아나는 그런 느낌인데. 귀엽나 감성. 네. 여기는 원래 창고였습니다. 창고. 이 창고를 저희가 이제 개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커피숍이 아니라 체험장. 그러냐면 우리 장애인분들이 이제 더 다양한 어떤 직군을 좀 개발하기 위해 가지고. 네네. 이제 공장도 아까 보셨지만 공장에서 이렇게 어울리는 직무가 있고 네.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네네. 여기서 소세지 만들기 체험도 하고 오늘처럼 핫도그 만들기 체험도 하고 농촌 체험도 여기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네네. 정말 이쁘게 세팅을 되게 이쁘게 해주셨어요. 일하면서 좀 뿌듯했던 점이나 이런 거 있을까요? 일하는 게 참 좋아요. 일하는 게 재밌나요? 네. 와, 맞아요. 우리 회사의 제일 좋은 점은 이거다. 있나요, 혹시? 원장님이나 이사장님이나 국장님이 잘해줘서 그게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와, 사무장님. 사전에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아, 사무장님, 3일차 지금 긴장하셨는데 다 얼굴 딱 피셨어요, 지금. 순이가 헬스를 돕고 있어요, 지금. 소세지도 한번 드셔보시고. 오, 그냥 짭조름하면서도 건강한 맛. 맛있는데 그 오도독오도독 뭔가 그 터지는 듯한 그 맛이 원래선 알 수 없는 그 육즙 같은 거랑 이 풍미가 아주 조화롭게 아주 평화롭게 나오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건 진짜 먹는데 잘 안 질 것 같아요. 이 소세지가 진짜 이거 부모님한테 가지고 빨리 주문하라고 이렇게 네 해야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 와 이거 뭘로 보이세요? 대박이죠? 그냥 대박이에요. 이거 모형, 모형 아닙니다. 진짜예요 이게. 이게 지금 몇 년이 된 건가요? 아 이거는 7년 됐습니다. 7년이요? 네. 와. 먹을 수 있는 예. 아, 그럼 지금 네. 이 라이브 커머스에 들어오셔서 많이 사시는 분이 계시다면 네. 5만 5천 원인 저희가 4만 원에 구매하십니다. 우와. 우와. 여러분 진짜 대박이에요. 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지우맘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평화의 마을은 제주도 몇 번째 사회적 기업이세요? 선착순 한 분 대답해 주시면 저희 그분한테 앞에 지금 아이스박스 한 박스 나갑니다. 꽃다님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돼지도 저희가 냉동육을 쓰는 게 아니라 도축한 지 한 일주일도 안 되는 돼지 고기를 저희가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정말 잘 드시더라고요. 사가면 네네. 애들 줘야 되는데 아버지가 다 드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진짜 그럴 것 네. 같아요.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택배로 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가! 가! 누나 만나서 된 게 하나도 없어, 하나도! 가! 가란 말이야. 준이야, 가긴 어딜 가? 갈 땐 가더라도 땀을 닦고 가야지. 누나 고마워. 이 땀 닦은 누나 잊지 않을게. 가자. 가자. 탐나는 소비생활이 두 번째로 찾은 곳은 중증 장애인들의 자립을 응원하는 직업재활시설 아가곱드레입니다. 물티슈를 비롯해 홍보용 수건, 각종 상패와 현수막 등 판촉 제품부터 공공기관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여러 제품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일일 명예 직원으로 나선 두 사람 작업 공간으로 바로 올라가 봤습니다. 작업이 한창인데요. 다소 위험해 보이는 작업도 능수능란하게 몇 년씩 숙련된 기술자분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다 분야가 따로따로 나눠져 있는 건가요? 아, 예, 물론입니다. 장애인분들의 장애 유형과 성향 그리고 특성에 맞게끔 공정이 이제 구분되어 있고요. 구분되어진 공정에 의해서 작업을 따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수건 제작을 할 건데요. 네네. 같이 수건 제작하는데 같이 가보실까요? 아, 네? 네, 네 좋습니다. 와랑와랑 TV 탐나는 소비생활 홍보용 수건을 만들어 봤는데요. 컴퓨터로 입력한 글자를 프레스로 찍어냅니다. 어떻게 나왔을까요? 와, 색깔하며 글자 디자인까지 마음에 쏙 드네요. 진짜 이렇게 예쁜 수건 처음 봤어요. 네, 저도 처음 봤습니다.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진짜 어디 가서 수건 선물 받아도 이렇게 알록달록 예쁘게 되어 있으면 받는 사람도 정말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예, 주는 사람도 기분 좋고 받는 사람도 기분 좋고. 아, 네네. 우리 회사만의 자랑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거 불량 같은 것도 철두철미하게 걸러서 와. 아무 하자 없이 딱 납품하는 거. 와, 진짜. 고객들이 하는 게 만족했을 때. 훈훈한 마무리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건 감사패 같은데요. 설마 두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신 건가요? 어? 어? 저? 어? 주님의
귀하께서는 아가곱들의 명예직원으로서 아가곱들의 제품 홍보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셨기에 아가곱들의 직원 모두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2021년 7월 아가곱들의 직원 일동.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패 김은혜. 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패를 정말 받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감사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애인 생산품 하면 이제 인식이 예전에는 썩 좋지는 않았었어요. 이제 근데 보시면 저희 제품들이 일반 기업체하고 비교해서 결코 뒤지는 이제 제품들이 아닙니다. 네, 그 품질을 정말. 보면 뭐 저희가 이제 회사가 설립된 지 20년이 지났는데 그 20년이란 기간 동안 근로자분들께서 쌓아오신 경력. 네. 그리고 기술적인 노하우 이런 부분들이 합쳐져서 지금의 현재 제품의 질이 완성되어 있고요. 네네. 일반 사업체와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 최상의 제품들을 고객분들한테 제공하고 네. 있습니다. 탐나는 소비생활. 네, 탐나는 소비생활 잘 봤습니다. 방송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아주 완벽한 제품으로 항상 기다리고 있다는 거 우리가 꼭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진짜 그런 생각들을 좀 깰 필요가 먼저 있는 것 네. 같고요. 그리고 앞서서 친환경 소세지 또 햄 전해주셨는데 저 일단 너무 먹고 싶었고 참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네. 다시 한번 모두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들은 다음 주에 또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뵐 텐데 이제 이번 주만 지나면 벌써 7월도 끝이 납니다. 네, 어떻게 시간이 지나간지 모를 진짜. 것처럼 시간이 지나가고 있고 또 무더위와 코로나로 여러분 힘들지만 또 꿋꿋이 이겨내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